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경동교회 그리고 CBS가 함께하는 평신도 포럼 오늘 다섯 번째 날입니다. 지성적 신앙 그리고 일상의 성화 이 두 키워드를 주제로 내걸고 우리가 다섯 차례 지금 평신도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하는 해인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새롭게 나오고 특별히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먼저 앞서 살아간 분들의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법관을 지내시고 지금은 법무부인 세종 대표 변호사로 계시는 김용담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먼저 쉬운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습니까? 저 신앙생활은 뭐 모태신앙이어서 네. 모태신앙 그러면 되게 모태, 나는 모태 그렇게 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던데 예, 근데 뭐 어머니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거기서부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네. 교회를 어떻게 열심히 다니셨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요. 네. 새벽 기도 따라다니고, 네. 뭐, 또, 그때는 산 기도도 참 많았어요. 네. 뭐, 산 기도도 따라다니고, 뭐, 그랬습니다. 그럼 장로님도 산 기도를 어릴 때부터 다녔더랬습니까? 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때 제가 대전에서 살았는데, 네. 그 여름 되면은 계룡산에서 뭐 부흥회도 있었고 산기도도 있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네. 어머니가 거기 그 집회마다 참석을 하셔가지고 따라서 저도 아무것도 뭐 모르는 상태에서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어릴 때 그러면 장로님의 신앙생활의 특징을 기도라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생활 성경 읽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뭐 주일학교에서 이제 듣는 것이고 제가 따로 읽지는 않았고 예. 기도는 어머니가 뭐 열심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그랬죠. 그때 어머님은 주로 어떤 기도를 주로 하셨습니까? 어머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은 네. 여러 가지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저희 어머니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가 47년도에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가 나이가 23인데요. 그리고 1950년에 6.25 전쟁 때 남편하고 헤어졌으니까 결혼 생활은 뭐 3년 조금 넘게 몇 달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이 7남매셨어요. 네. 7남매신데 장녀고 그래서 그 동생들 공부도 시켜야 됐고 또 우리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것도 키워야 됐고 혼자서 다 살림을 하셔야 되니까 아마 지금 생각해도 그 기도의 제목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장로님은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제가 느닷없이는 질문 던집니다만은 글쎄요, 제가 제 기도는 기도 생활은 아마 다른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이쪽 그 왼쪽 눈이 백내장이어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네. 수술을 했는데 그때 그 수술이 이제 실패를 했죠. 네. 실패를 해서 이제 그 왼쪽 눈 실명을 했는데 네. 그때 뭐 그 기도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다 데리고 그 수술을 이제 가을에 했는데 그 수술하기 전까지 눈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산기도도 가고 그렇고 아마 그때 제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기억은 나진 않지만은 굉장히 저도 열심히 기억을 했었
쓸 것입니다. 그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또 그 수술하는 그 수술할 때는 그때 뭐 초등학교 8살 뭐 어땠는데 분명히 지금도 그 환각 속에서 뭐 기억하는 거는 내 수술하는 동안 예수님이 나 손 꼭 잡고 있었다 뭐 이러는 것 같은 그런 뭐 저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마 평생에 간구를 하는 기도를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을 거다. 그 후에 제가 그게 기도한테 영향을 미친 것은 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내 그 기도의 표준이 내가 그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가령 공중 기도를 해서 뭐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그럴 때 나라를 위한 기도를 공중 기도를 하건 내가 혼자 기도를 하건 간에 꼭 기도의 표준이 내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내 눈을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이나 그런 열심으로 기도하느냐 그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제 저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마 그때가 제일 열심이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제가 그런 간구 기도를 할 틈도 없이 사실은 지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말로 기도하기 전에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옛날엔 고시가 어려웠으니까 근데 저는 내가 시험에 들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늦게 시작했어요. 시험 공부를.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틈도 없이 그만 시험에 돼버린 거예요. 시험에 합격해 버려서. 네. 네. 그러니까 기도도 하기 전에 일들이 미리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제 기도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갈빈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하는 뭘 해 주옵소서 하는 되게 간구하는 기도 영어로 petitionary prayer라고 그러는데 되게 뭐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간청하고 간구하고 하는 주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로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뭐 필요한 게 왜 없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저는 그게 아마 그 감사의 말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많아서 늘 간구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간구하기 이전에 미리 네, 이미 하나님께서 예. 들어주셨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뭐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신앙 경험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통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보고 예. 그리고 이제 어릴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셨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그 저희 어머님의 기도도 또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또 제 기도도 그런데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은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환경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겁니까? 라는 기도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고 뭐 돈이 없으니까 돈 주십시오 뭐 그러니까 뭐 낫게 해주십시오는 그랬지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도 옳은 겁니까? 뭐 이러는 기도는 꽤 열심히 오히려 하나님과 의논하는 기도가 맞습니다. 예, 훨씬 더 예, 많았다 예,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어디 재판 앞두고 그 판사로 앞두고도 그런 계실 때 재판 있죠. 앞두고 이 재판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예.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습니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셨다고 생각을 예. 해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신앙생 하시다가 판사가 되신 게 굉장히 일찍 되셨죠? 예, 일찍 됐죠. 그때가 네, 그때가 뭐 만으로 25도 안 됐는데 예. 그러니까 임관을 25살에 임관을 하셔서 예, 예, 판사 생활을 꼬박 40년을
40년 아니고 제가 2009년 9월에 네. 대법관을 대임했으니까 37년을 5개월. 판사 생활을. 예. 그렇게 오랫동안 판사 생활을 하는 분들이 어떻게 뭐 설명이 있습니까? 제전에는 없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사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신 그렇습니다. 경우가 예. 되겠군요. 예. 뭐 예. 앞으로는 아마 낙 더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네. 판사가 되기 전에는 아직은 뭐 5년이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10년을 변호사를 해야 그 중에서 판사를 뽑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판사 정년은 있으니까 그렇게 오래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보다 오래 하기는. 네. 그 저 판사 생활 하실 때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어떻습니까? 그 어릴 때부터 이제 기도를 통해서 신앙생활 입문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을 가졌었는데 그리고 또 판사 생활 하실 때 재판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또 용기를 이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 기독 판사로서 활동하신 것하고 만일 전혀 신앙이 없었더라면 판사로 활동하셨을 때하고 어떤 그런 것이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뭐 신앙 없이 판사 하신 적은 없으니까 제가 기독교인으로 네. 신앙생활해서 기독교 아닌 사람이 판사 생활하는 건 잘 네. 비교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아 이건 신앙이 있어야 판사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뭐 도움이 되는 게보다 저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것이 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용기를 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신앙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신앙이 없는 판사들도 아니야 나 신앙 없어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고 얼마든지 용기를 낼 수 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재판에서 판결에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사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 판결을 했냐 뭐 어떤 내용으로 재판을 했냐 그거보다는 요즘 와서 보니까 거꾸로 이제는 내가 판단을 받는 입장에 서게 되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의 뭐 제가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이제 그 여류 노동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유신 말기에 제가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일간지에다가 자기의 그 반생을 연재하는 기사를 쭉 내더라고요. 내는데 그걸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가슴이 철렁한 게 그 사람 내가 재판한 사람인 줄 알고 내 재판을 받게 된 그 경위나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의 그 귀에 이제 나오는데 이건 나를 어떻게 썼을까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아 이게 판사를 지날 때는 몰랐는데 판사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거꾸로 내가 재판받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다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렇게 썼는데 거기 그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다행히 판사는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틀린 것이 그 사람도 카톨릭 신자여서 뭐 카톨릭 노동단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전단부하고 후단부는 말하자면 틀리는 거죠. 난 카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앞이 틀렸나 뒤가 틀렸나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두려움이 말하자면 지금 판사할 때하고는 달리 새롭게 느껴지는. 그때는 이제 판단을 재판을 하셨는데
그렇죠. 지금은 장로님 재판을 받는. 예. 만약에 거기에 판사는 참 나쁜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변명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요즘에 내 관심이나 기도는 또 거꾸로, 아, 이게 나한테서 재판받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네. 굉장히, 이게 또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내 신앙에 대한 공격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하자면, 저희가 될지 모르니까 네. 참 다른 두려움이 또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이제 재판을 할 때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때 그 외모로 취한다는 것은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냐 외국인이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아주 공평하게 판단을 하라. 뭐 그런 그렇지. 뜻이잖아. 예. 그러니까 그건 눈 감고 하란 말하고는 다르겠죠. 제대로는 판단할 아, 그렇죠. 수 있다. 뭐 그건 뭐 두 말할 네. 필요가 없겠습니다. 네. 예. 성경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를 돌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 또 레위기 같은 데 보면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편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도와주는 것하고 편드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구별하고 있다. 적어도 재판에 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재판의 본질을 꽤 두른 말이고, 제가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할 적에도 도와주는 것하고 네. 편드는 것하고는 다르다. 네. 그거를 명확히 구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구약의 정의 개념이 그 양면이 다 있는 정의 개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공평해야 하고 예. 예. 그 점에서는 이제 부자나 가난한 사람, 고하냐 과부냐 뭐 그 구별이 없이 공평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신분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억울함을 들어주는 것, 또 그게 그런 의미에서 정의, 억울한 편에 드는. 근데 그런 구별을 미리부터 해서는 안 되고 네. 이건 재판을 할 적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 부자 뭐 이렇게 구별하듯이 미리 구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재판을 받는 사람, 그 눈 가리는 것이 나중에 정의의 여신의 본질처럼 된 것은 네. 미리 아,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은 부자, 그러니까 이 사람 옳고 이 사람 그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대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미리부터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해서는 그거는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쉽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정의론에 대해서는 저는 뭐 좀 뭐 그 대간 아니지만은 조금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처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의 사회 구현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즘도 뭐 정의로운 나라 그런데, 사실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거에 정의라는 말은 그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다라고 하는 처방을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칠 거냐. 그러니까 정의론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는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많지만 실체가 없는 거는. 병든 내용이 시대나 장소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정의의 내용이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정의라는 것은 이 사회를
병 들었다. 이걸 병이라고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 그러니까 가령 옛날 노예 사회에 가면 노예 제도가 당연한 거고 그거는 정의에 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는 따로 생리적으로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듯이. 그렇지만 그거는 시대가 됨으로써 시대가 바뀌고 변천하면서 아 이거는 노예 제도는 이거는 아니다. 이건 병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도 얘기를 잠깐 하셨지만 이 아모스의 그 기도들을 하면서 아모스의 뭐 정의가 강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 주십시오라고들 기도들을 하는데 저는 그게 참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게 그 아모스가 활약하던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게 그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그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할 때 가장 잘 살 때였거든요. 그런데 네. 아모스가 나와가지고 아모스 선지자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그게 귀감이 되는 게 잘 살고 그러는데 야, 너희들 나한테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 나 그거 안 받겠다. 번제 뭐 하는 거 나 그거 안 받겠다. 가서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사회에 그 아모스가 지적하는 거는 저울을 속이고 세금을 과다하게 매기고 뭐 분배를 제대로 안 하고 이러는 거. 그러니까 정의를 강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리라는 말은 가서 저울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얘기고 남의 거 뺏지 말고 남 해치지 말라는 거고 남이 가져야 될 거 제대로 갖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천하라고 얘기한 건데 너 가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데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더러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을 병으로 우리가 인식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병으로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할 거냐는 거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얘기가 조금 어렵게 된 것 지금 방금 말씀 들으니까 그 장로님 쓰신 책 가운데도 울피아누스 그 디제스타 인용하시면서 뭐 정직하게 살아라 두 번째 남한테 해를 끼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좁혀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게 전통적 정의 개념 그러니까 유스티아누스 그 전통에서 그 정의를 이제 정의하는 방식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글쎄요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게 무엇일까요? 글쎄요 장로님 물으셨으니까 장로님 답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네. 제가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건 우선 기도가 없을 거다. 기도.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뭐 간구할 게 뭐 있어. 무구절하는 게 없는데 네, 네. 뭘. 예. 아, 하나님 나라에는 기도가 없을 거다. 예. 또 하나님 나라에는 정의가 없을 거다. 아, 정의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예. 뭐가 다 공평하고 다 만족스러운 상태에 정의를 찾을 게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사회,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를 우리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고 뭐 동양의 쭉 철학을 이제 말하자면 대동사회라고 그러고 네. 뭐 서양에서는 뭐 유토피아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로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가치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인 가치를 얘기하면은 그 뭐
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임하는 것을 원하는 거고 정의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 사회가 잘못된 구석이 어딨나 이걸 우리가 가서 어떻게 고치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자꾸 뭐 정의가 이거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는 게 좋겠다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험서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한편으로 예수님과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 여러 차례 이제 논쟁이 나오는데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법과 정의를 아주 최대치한으로 이제 내세운 사람들로 보이고 예수님 같은 경우는 보면 오히려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처럼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법관의 눈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의 눈으로 이렇게 또 법을 보면 그 예수님이 법과 정의에 대해서 그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로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읽고 계신지 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려워지는데 저는 예수님이 굉장한 법률가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거기서 많은 말 좀 깨우침을 얻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발전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의 차이라고는 바리새인은 법이라는 것을 고정적인 걸로 생각한 반면에 예수님은 아니다 그거는 본질적으로 바뀔 수 있고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뭐 자세히 얘기할 것 없이 무슨 뭐 살인의 법이든지 무슨 뭐 간음의 법이라든지 맹세법이라든지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변하는 것 그러면서 본질을 꿰뚫는 힘 이런 것이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법률가로서 감탄하는 부분이죠. 그 감탄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예수님께서 법의 본질을 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네. 변화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 것 그래서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더 완성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이거는 이제 특히 우리 법률가들의 두 태도가 있는데 하나는 법을 고정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네.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 법이라는 건 생기자마자 악법인데 이걸 왜 지키냐 그러고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세력이 늘 대립돼 있는데 그거는 대립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법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천천히 변하는 것이다. 그게 생길 때는 그게 생길 만한 생길 이유가 있어서 생긴 거니까 그것을 살릴 거냐 안 살릴 거냐를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산상설교에 보면 옛사람들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이렇게 들었으나 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걸 너희들 들었으나 그러나 이제 미워하는 것조차 오히려 살인이라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법을 발전적으로 보셨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살인에 관한 거라든지 간음에 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복수의 그 법칙 소위 렉스 탈리오니스 그 복수의 그 법칙 법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다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발전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네가 들었지만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나가라는 자마다 다 지옥 간다. 그런데 네, 네. 사실은 그거는 법학적으로 보면은 차원이 조금 다르거든요. 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이제 처벌을 염두에 뒀고 살인이 일어난 걸 전제로 하는 거고 네. 노하지 말라라는 거는 예방법학적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생길 가능성조차 배제하는 것이니까 차원이 다른 거를 두 개를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법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보면은 지금은 처벌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쪽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고 또 무슨 구제하는 것보다는 복지하는 쪽에 관심을 둬야 되고 이런 그 법의 그 내용이 발전되어 온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수님 보시면 정의도 단순히 뭐 분배적, 배분적 정의나 뭐 보복적 정의보다는 오히려 회복적 정의 쪽으로 훨씬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법 이야기를 해서 듣고 계신 분들이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님 계실 세문안 교회에서 한번 대학생회가 해체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 무슨 역할을 하셨다던데요. 그 시절을 한번 회고하면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일반인들한테 관심이 있을런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저는 그냥 지금 생긴 그대로인데 저를 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내가 약간 좌파적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우파적이다 그러고 그럽니다. 근데 무딴 얘기인데 그 법원에 이제 사법파동이라는 게 네 번 있었어요. 네 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71년도에 난 거고 네 번째가 이제 2003년에 있었는데 그 사법파동의 주인공이 접니다. 그 왜 그랬냐면 그때 사법파동은 나를 이제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니까 일부 이제 판사들이 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파동이 났어요. 그 뭐 사표를 내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럴 텐데 그때가 2003년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2월달에 집권을 하고는 이제 그때가 8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그때 이제 민정수석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운명이라는 책을 썼다.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행히도 그 책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청된 분도 전통적 기준으로는 그리고 부사가 아주 매우 매우 훌륭한 분이었지만 그 뭐 다양성이란 시대적 요구 때문에 큰 말썽이 뭐 생겼다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2003년에 사법파동이 났을 때에 나에 대한 평가는 저 사람은 보수적이고 말하자면 전통적 기준에는 훌륭하는지 모르지만은 시대적 요청에는 안 맞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이제 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문안 대학생회 얘기가 났을 적에는 그때는 우리 또 그 교회에서 그 우리 뭐 그 선배들은 내가 굉장히 좌파적이라고 할까 진보적이라고 할까 이렇게 위험한 사람으로 분류를 하고 있었어요. 세문안 교회에서도 그렇게 장로님을 생각을 했습니까? 저 장로님은 좀 좌파다.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랬다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도 그때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에는 뭐 제가 생각을 변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때의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그러는 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적인 아픔이 그때는 인권에 관한 문제 이것이 가장 큰 이슈였고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독 청년들이, 기독 학생들이 얘기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판사, 현직 판사였지만은 그 젊은이들을 뭐라 그럴까 기운을 북돋운다라는가 그런 걸 이제 했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 기독 학생들이 그런 인권에 관심을 갖고 뭐 이러는 것이 교회 대학생의 본분에는 어긋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생의 청년회를 이제 해산한다는 당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대학생회는 제가 그 67년도에 이제 뭐 제 집사람이랑 뭐 몇 사람이 이제 같이 만든 기도 한 거고 또 그렇게 당회에서 그렇게 해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잘못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는 해산하는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뭐 글을 써서 올리고 그런 적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저를 진보적으로 평가를 했고 그게 88년인가 그런데 이제 2003년에는 아주 보수적으로 평가를 그러니까 한 분은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다른 한 분은 또 보수적이라 어려움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진보 뭐 그렇죠. 보수 네, 그런 셈인데 예. 그런 셈인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만은 하여간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그건 네. 판사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현상 그대로 좀 보자.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해야 거기에 중지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는 것 아니냐.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걸 지금 네. 말씀드리는 네. 그 뭐 아주 중요한 이제 배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있는 것부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네, 네. 그 방향을 정할 수가 네.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보시면 지금 장로님 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너무 곤란한 질문을 했죠. 평소에 그 교회 비판을 장로님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저는 아예 하시는 편? 저는 교회 비판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지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비판은 판단은 좀 있다가 하고 그러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장로님 어떻게 보이는가? 교회에 대한 바람은 예. 있어요. 바람은 있는데 예. 그게 뭐냐면 조금은 우리 교회가 좀 조금은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네. 종교 500주년이지만은 종교 개혁의 정신은 겸손이라고 보는데 그건 뭐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교황 혹은 카톨릭의 그 교만 교황이 하는 것에는 오류도 없고 교황이 하는 것은 다 따라야 되고 교회 전통은 하나도 고칠 수 없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무슨 오직 성경, 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데 그 얘기는 개혁교회 정신이라고 그러는 거는 그런 인간적인 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봐야 뭘 하겠냐 뭐 업적을 쌓아봐야 뭐 얼마나 쌓겠다고 네 믿음이 얼마나 뭐 커봐야 얼마나 크겠다고 그러냐 이건 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겸손인데 어떻게 요즘 보면은 교황의 자리에 뭐 목사님 설교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장로님 뭐 말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좀 겸손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금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조금 조용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제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돼가지고 1학년 때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은 교회는 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녔지만은 그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너무 없다 이러는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좀 살 수 있는 책을 사가지고 자문 밖에 있는 그때 기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전 좀 가게 된. 그 기도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리고 그때까지는 성경을 사실 1독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어이 뭐 어떻게 시끄러운지 새벽부터 그냥 뭐 사람을 가만히를 안 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 만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혼자서 무전여행을 하다가 뭐 여름을 지났는데 그 무전여행을 하면서 그 양산 통도사의 그 암자 중에 비로암이라는 암자가 있습니다. 그게 고시 공부하러 갔던 데 아닙니까? 예? 고시 공부하러 갔던 데는 아 고시 공부 남들은 고시 공부하러 간 줄 알지만 고시 공부하러 거기를 가서 거기서 하루를 잤는데 겨울 방학이 됐을 때 이제 거기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데가 절에 절에서 성경을 일독을 하셨군요. 그리고 거기서 한 40, 뭐 50일까지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 김신조 사건이 나가지고서는 절에 있는 학생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그때 집에 온 적이 있는데 그렇게 좀 조금 그 좀 교회가 조금 좀 조용한 구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것이 이제 좀 그 바람이 네. 있죠. 그런 바람. 예.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너무 교만하니 좀 겸손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너무 좀 시끄러우니까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아,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우리가 교회 정치에 대한 비판이나 또 알겠어요. 뭐 그런 것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더, 구석도 조금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방금 장로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맞이하면서 참 염려가 마치 20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 기념하던 것처럼 그냥 몇 번 기념 행사하고 그냥 이런저런 행사하는 걸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가 아닌 그냥 일반 성도로 지내는 분들한테 장로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거라 할 수가 있을지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이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자율적인 자유라고 그렇게 얘기를 자유. 할 수 있어요. 남한테 구속받거나 뭐 네. 남의 의견에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거를 제 경우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고 조금 싫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편인데 우리 이 특히 개신교의 경우에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때때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신교 신자들이 너무 매여 있다. 네. 우리가 이제 자유를 이야기하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자유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세상 욕망으로부터 자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일 텐데 그러니까 교회 네. 지금 이제 뭐 교회가 잘못된 점을 뭐 저기 네. 말씀하시라는데 사실은 그 교회가 잘못된 거는 내 책임 네. 아니겠어요? 내가 구성원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니까 우선 나부터 고쳐 나가야 되는 면이 있는데 나부터 고쳐 나가려면 나 스스로 자각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제 그 내 스스로 것이. 자각하자는 것은 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군지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각각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각하자 그리고 거기서부터 오는 자유를 얻어서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에는 이렇게 그 교인하고 교인 또 목사님하고 교인이 마음과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더 한 것 같아요. 같은데 요즘은 어떻게 이상하게 너무 그 이 상명하복처럼 돼 있는 거 아닌가? 또 교회의 무슨 전통, 교회에서 과하는 거는 의무적으로 따라야 되고 그거 안 따르면 뭐 크게 잘못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 또 그것을 강요하는 분위기 이런 거는 저한테는 적어도 맞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항변하는 쪽입니다. 전 지금 장로님 말씀 들으면서 결국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 제도를 바꾸고 또 다른 삶을 개혁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마지막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제대로 된 개혁은 우리 자신의 개혁이고 자각을 통한 그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고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참된 신앙이라 그렇게 생각.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로님 저도 땀을 흘립니다만 지금 땀을 흘려 계시거든요. 오늘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우리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